혹시라도 피부가 고민이시라고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레티놀 성분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I가 하나 있자면 최근에는 레티놀보다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조금 더 핫하게 떠오르는 추세거든요. 아침에 쓰면 안 돼요. 햇살을 받으면 안 돼요. 비타민C랑 만나면 아이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제품 추천이 아니라 레티놀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레티놀 크림, 레티놀 성분, 레티놀 앰플 요즘에 정말 핫하디 핫하잖아요. 레티놀 쓰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결이 달라져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레티놀이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만능 크림이고 만능 성분일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레티놀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오늘 수다 토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은 어떤 성분인지, 레티놀을 써야 하는 피부, 쓰지 말아야 하는 피부도 있거든요. 레티놀 크림의 주의사항, 같이 쓰면 꿀조합, 마지막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피부가 고민이시라고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레티놀 성분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타민 A라는 성분은요,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발생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타민 A라는 성분에서 이것저것 막 만들어가지고 레티놀이라는 성분도 만들고 레티노이드라는 성분도 만들고 레티노산 말 레티날까지 최근 들어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거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가장 익숙할 거예요. TMI가 하나 있자면 최근에는 레티놀보다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조금 더 핫하게 떠오르는 추세거든요. 레티날 성분이 한 무려 레티놀보다 한 77배 정도 비싼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비싼 성분 진짜 좋아하는데 비싼 성분이기도 하고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부 영역이 있고 피부과에서 의사들이 치료 단계로 쓰는 피부과 영역이 있는데 현재 현존하는 화장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레티날이 가장 좋은 거네? 그럼 나 레티날 크림이나 레티날 제품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레티날은 조금 더 주의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레티놀이 뭐냐면 즉 세포 재생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기저층에서 진피로 올라오고 표피로 올라오고 이 표피에서 각질이 탈락하는 이 순환 주기가 일명 제가 말하는 세포 재생 주기 28일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재생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세포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재생 주기가 활발해지면 피부결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각질 주기도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각질이 두꺼워서 좁쌀이 생기셨던 분들, 반대로 각질이 너무 빨리 탈락을 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얇으셨던 분들은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쓰게 되면 피부가 알아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결이 좋아지고 여드름에도 좋다고 하고 피부가 탄탄해진다고 하고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원리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러면 추천하는 피부, 추천하지 않는 피부도 딱 있어요.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번들거리거나 저는 청소년기 남성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확실히 이 레티놀 성분을 쓰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딱 보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쓰면 좁쌀도 들어가고 여드름도 쭉쭉쭉 들어가고 왠지 모르게 피부결이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고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성분이 주의해야 되는 피부 타입도 있어요. 약간 저 같은 피부 타입 인데 진짜 피부가 얇거나 건조하거나 수분감이 부족한 피부는 이 레티놀 성분을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레티놀 성분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성분이기는 한데 이게 수분감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레티놀 단독 성분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조금 더 올라오는 부작용 현상을 살짝 겪을 수도 있고요. 피부가 얇은 사람이 이 레티놀 성분을 잘못 쓰면 오히려 조금 피부가 더 얇아져서 순간적으로 붉게 올라오거나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건성이나 악건성, 그리고 피부가 극단적으로 얇으신 분들은 이 레티놀 성분을 조금 주의해서 써주거나 레티놀 성분 중에서도 크림이나 앰플을 좀 잘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저는 속건조가 진짜 심한데 저는 피부가 얇은데 레티놀 쓰면 안 되나요? 하면서 막 화장대 있는 레티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런 피부 타입도 잘 쓸 수 있게 제가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보습크림을 꼭 같이 발라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레티놀이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약간 묵은 깍지를 자연스럽게 약간 한 겹씩 계속해서 벗겨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쓰면 안 돼요. 햇살을 받으면 안 돼요. 선크림을 꼭 같이 써줘야 되고 비타민C랑 만나면 아이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클렌징 단계에서 필링, 스크럽, 산성으로 가거나 알칼리성으로 좀 극단적인 클렌징폼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확 만나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스킨케어 단계나 아니면 클렌징 단계를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한테 가끔 저 레티놀 크림 좋다고 해서 썼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화장대나 스킨케어를 제가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혹시라도 비타민C랑 같이 쓰진 않았는지 너무 산성을 쓰지 않았는지 스킨케어에 내가 필링이나 뭐 패드를 너무 자극적인 걸 쓰지 않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팁이 하나 있는데 클렌징은 꼭 약산성을 사용을 해주고요. 토너 패드랑 같이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같이 써도 돼요. 하지만 토너 패드 또한 약산성이나 미산성 제품을 선택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막 뒤집어지게 좋다고 해서 막 비타민C 이런 패드를 쓰고 나서 같이 쓰면 아이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부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 피부가 순식간에 붉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피부에 약간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죽어있고 일하지 않은 세포들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게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화장품이건 약간 피부에 처음 닿았을 때 면역 반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적응되는 시간, 적응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걸 쓰고 막 미친 듯이 뒤집어졌어요 라고 하면 당장 중단을 해야 되지만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뭔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함유량을 체크를 하면서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조한 피부 막 진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조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산성 제품들을 꼭 앞단계에서 같이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레티놀 크림이라고 해서 그 크림 단독만 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피부가 진짜 건조하신 분들은 저도 레티놀 크림을 써주고 그 위에다가 보습크림 같이 써주거든요. 이렇게 보습크림 같이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쓰고 있는 아니면 혹은 추천하고 싶은 레티놀 크림들을 제가 약간 초보자 입문용 그리고 중급자용 고급자용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화장품이 다 있는데 지금 호텔이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옆에 띄워놓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용템으로 추천을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라고 해서 진짜 순하고 순딩한 느낌으로 완전 퓨어한 느낌이거든요. 얘만 단독으로 쓰면 조금 건조하다라는 후기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 악건성이나 극건성이신 분들은 이거랑 보습크림 같이 써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안에 콜라겐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탄력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얘는 아침, 저녁 매일매일 써도 될 정도로 완전 순하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화알몰 스킨케어 잘 알못이라서 어떤 거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입문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제품이에요. 바이 ODTD라는 스팟 카밍 젤인데 얘는 라하랑 레티날 성분이랑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여드름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스팟 제품이에요. 여드름 위에다가 즉각적으로 올려가지고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완전 여드름성 피부나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피부 아니면 이제 막 올라와서 조금 진정을 찾으시는 분한테 이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안에 라하 성분이 있어가지고 각질을 살짝 유연하게 만들어주기도 괜찮고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무려 77배가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얘는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약간 좀 비싼 성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제품이 엄청 순하고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할 수 있
없도록 적합 테스트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YODTD 브랜드를 추천을 하고요. 요거랑 별개로 나는 앰플 단계에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니스프리의 시카 레티놀 알잖아요. 그걸 써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써봤는데 효과가 꽤 괜찮기도 했었고 진짜 순딩순딩한 느낌이어가지고 앰플 단계에서 쓰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니스프리는 앰플 단계 써주고 난 다음에 크림이나 수분크림은 꼭 보습력 있는 걸 같이 써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없지만 제가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미 약간 중급자이신 분들한테는 닥터 디퍼런트를 추천을 하는데요. 와 여러분 이제 레티놀 크림계 약간 정석 같은 브랜드잖아요. 닥디 하면 모두가 아는데 수부지나 지성 피부가 쓸 수 있는 약간 라이트한 느낌의 제품도 따로 출시를 하고요. 함유량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은 레티놀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닥터 디퍼런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닥터 디퍼런트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 네겐아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써봤는데 그거는 굳이 따로 살 필요는 굳이 못 느껴가지고 그냥 한 제품만 구매를 해서 여기저기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또 잘 썼던 제품이 아이오페 제품이에요. 레티놀 0.1% 어쩌고 저쩌고 그 제품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스킨케어 제품으로도 잘 보여드리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었거든요. 그 제품도 써봤을 때 굉장히 뭔가 쫀득쫀득 고농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 지금까지 나온 거 나 다 써봤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거 잘 쓰고 있어요. 폴라초이스라는 브랜드 거. 이 폴라초이스 브랜드는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확실히 퍼센트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섬세하게 만든 게 티가 나거든요. 뒤쪽에 보면 이게 몇 퍼센트씩 함유량이 있는지 다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나는 조금 고관여자이신 분들한테는 이 폴라초이스 브랜드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레티놀 성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마지막까지는 제품도 이것저것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레티놀 어우 하고서 딱 찰떡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성분이나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